308번 가장 핫플레이스 맛있다는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밥을 먹으러 보려 하는데 가게 이름부터가 조금 건강하고 좀 따뜻한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? 뭐야 언제 왔어? 아 저희도 가야죠. 오케이. 같이 먹읍시다 우리. 가자.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기대돼요. 아 아니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Forgive me not. 진짜? 나를 잊지 마. 우와. 대박이다. 우와. 고추 오렌지 파스타? 피자이면 또 고색 까먹었네. 진심. 야 찐이야 이거. 야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치킨을 상당히 좋아해요. 아, 진짜. 네. 또 와플도 살짝 토핑해서. 그치. 어때요 맛이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. 아 맞아. 진짜 식감이 퍽퍽하지 않아요. 진짜로. 궁금한 게 이게 와플이랑 치킨이잖아요.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이번에는 뭐, 와플에다가 치킨을 얹어서 약간 햄버거 먹듯이. 이 소스를 뿌리면은 약간 허니콤보 느낌 아닌가요? 그렇죠?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치킨이랑 메이플 시럽 와플 진짜 궁금해요. 와. 메이플 시럽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지고 끝에 온다 맛이. 근데 약간 빵이 좀 눅눅할 수도 있는데 이 시럽이 촉촉하게 만들어지니까 목넘겨 잘 넘어가고 부드러운데 더 부드러워. 그리고 뭔가 이게 맛이 삼합이라서 나는 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피자를 먹어볼게요. 피자는 뜯어 먹어야 맛있잖아요. 이런 고급 음식점에서 제가 뜯어 먹어도 좀 될까요?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왜? 왜냐면 고르곤졸라 피자의 풀맛이 확 감싸서 되게 특이해요. 난 개인적으로 그냥 씁쓸하지 않나 좀 걱정했는데 안 그래? 저도 씁쓸한 줄 알까 걱정을 좀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풀립피자 보니까 한번 씹을 때마다 씁쓸한 게 아니라 그 진짜 자연의 풀향 알아요? 코로 이렇게 나와. 궁금한 게 이게 이름이 콰트로 푸마주 피자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네. 치즈가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갔다는 건데 혹시 느끼한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지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올라갔네. 네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고 그리고 치즈 맛만 나는 게 아니라 풀향이 감싸주니까 이 바질향이 진짜 많이 나네. 되게 그거 알아요? 상추쌈에 싸먹는 느낌? 그 느낌이 났어요. 이번에는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. 네. 내가 이 소스를 좋아해. 이거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 고르곤졸라 소스예요. 근데 이게 피자랑 만나니까 그냥 입에서 달콤함이 싹 오잖아. 이 피자 잊지 말아주세요. 까드로 뽕아주 피자. 와, 제가 지금 먹어볼 건 여러분 네. 오징어 파스타예요. 오징어? 오징어 파스타 좋아하세요? 네. 리뷰 한번 해주시죠. 네, 그럼요. 일단 먹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조화가 어울릴까? 약간 좀 약간 의문이 드시는구나. 네, 네. 근데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? 눈으로 한번 먹고 코로 한번 먹고 안 와. 냄새가 안 와. 너무 멀어. 그리고 입으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케이 기대된다. 여러분 제가 원래 마늘 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? 아~ 근데 해산물이 들어갔는데 마늘이 같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린 맛이 나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. 맛있죠? 몸통 한번 먹어주시면 안 돼요? 좋아요. 몸통 제가 먹을게요. 네. 이 안에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우와, 그 소스가 오징어 몸통 안에 다 들어가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소스와 토마토와 함께 상큼하면서도 비리지 않은 그런 파스타였던 것 같습니다. 맛있겠다. 여러분 지금 저는 레몬라임 에이드를 갖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레몬라임 청인데요. 우와 너무 상큼해요. 그죠? 당구시나 봐. 그죠? 통이 굉장히 시고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부을 수 있어요. 그릇도 이쁘고 그죠? 뭔가 내가 만들어 먹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. 귀엽게 따랐어. 진짜 맛있겠다.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드셔보세요. 백문이 불여일견.
진짜 맛있습니다. 오, 되게 맛있다. 이게 되게... 그냥 쉴 것 같은데 마냥 쉬지도 않고 그래서 해산물을 먹었을 때 상큼한 거 한번 드셔주시면 입안에 있는 그런 해산물의 향이 한 번에 확 가시면서 또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형 어때? 어때요? 괜찮아요? 너무 특이한 게 망고 자몽 에이드래요. 아, 진짜요? 망고 자몽 향이 진짜 나. 어, 진짜 망고 향이 엄청나. 망고 자몽 향이 나. 아니 여기 에이드가 진짜 너무 특이하게 나오는 게 보통 에이드 하면 제조를 해서 나오잖아요. 내가 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. 그쵸. 그러니까 같은 에이드를 시켜도 다 다른 맛이 나겠지. 아, 그게 포인트다. 자, 이 정도 넣을게요. 색깔이. 그래도 이만큼 남았어.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또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야. 저, 난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. 오, 색깔. 이 정도 와. 한번 넣어볼게요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씹는 맛은 자몽 알갱이가 톡톡 씹히는데 뭔가 딱 끝맛이 망고예요. 오. 원래 에이드하면 조금 씁쓸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괜찮은데요?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. 저는 이제 앞서 다른 두 분과 좀 다르게 에이드가 아니라 살짝 알코올이 들어간 선셋 글로우라는 음료인데요. 사실 저는 술을 좀 못하긴 해요. 아 그래요? 술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기대해주세요. 어 냄새는 청소해 준 기분이야. 아 청소. 시원하게. 소믈리에네요. 제가 이제 치킨을 먹었잖아요.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치킨 국물을 마셔요. 아~ 느끼할 때. 근데 이거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서 양치한 느낌이에요. 아 그거 한 번 더 해주세요. 어떤 거? 이거? 술을 좀 평소에 잘 드신 분은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. 엄청 술맛은 안 나고 또 달달해. 지금 취하신 것 같아요. 회오리. 아 취했어. 먹어볼래요? 네. 식사하세요. 아 맛있네. 잘 먹겠습니다. 꼬르겐디나 날리지 마. 야 너 대단. 야 너 윤호 너 진짜.